마블이 아니야 이거? 마블. 응, 마블. 아. 근데 완전 이렇게 많아요 갈대가? 우유. 와, 진짜요? 밖에 가고 있는 거야, 어쩌는 거야? 길이 여행자 팀. 보름 만에 제주도에 정말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용무골 다 왔네. 아, 갑자기 그냥 숙연해지네. 퀴즈를 다섯 문제 드리고요. 맞춤 개수만큼 딸기 스티커를. 아, 바실리카 양식. 아, 바실리카야. 바키.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너 야생화. 소리가 나는데? 뭔가? 오! 지지 좀 해드려요. 아우, 신선노루. 가서 먹어야지 뭐. 가자. 가자. 꼭 가자. 정다운 시장, 고산 미소. 이 미소라는 게 스마일. 고산의 그 브랜드 명처럼. 다붕이? 그런 것처럼. 와, 옛날에. 아이, 웬 산악인이. 국토대장정하고 오셨어요. 무슨 일 있으셨던 거예요? 재밌었어? 아니, 아, 물 좀 드세요. 아, 뭐야, 혼자서 일곱 개나 붙이셨어? 딸기도 일곱 개 붙이시고. 나 그냥 올라갔다가 그 케이블카 타고 바로 내려올 줄 알았어. 그래도 기념품. 개둔산도 있고. 이 아저씨가 올라갔더니 중턱에 아저씨가 이거 하나 가져가세요 하고 주더라고. 이게 어디까지 갔다 온 거야? 그러니까 하나. 손님이 1 했지만 저희는 4, 6, 5 해가지고 여기까지 했어. 아, 주사위가 그래도 많이 나왔네. 네. 그나저나 형님 때문에 시장에 왔는데 다 문 닫았어요 지금. 빨리 가야 돼요. 빨리 문 닫기 전에 빨리. 아, 여기 갔다가 그럼 다른 데 또 가야 되는 거야? 주사위 돌려야지. 아, 시장이 다 닫았는데 뭐 어떡해요. 여기 김치 담고 계시는구나. 네, 어서오세요. 김치 봐, 이거 봐. 맛있게 생긴 거 봐. 와. 오, 물 말아가지고 밥을 하게. 네. 큼지막하게. 이야. 네. 네. 김치가 시원해. 큼지막하게. 맛이 시원해요. 아니면. 네. 김치가 딱 입에 넣는 순간 뭔가 음료 마신 것 같아요. 제가 양념이랑 좀 해서 드릴 맛있다. 닭김치를 별로 안 좋아해요, 이 형은. 네. 네. 밥이 있으면 밥이랑 딱 그냥 한 입 잡수라고 하는 건데. 네. 와, 김치 맛있다. 진짜 맛있다. 네. 식은 밥 한 덩어리. 아이고. 아이고. 살려면 어떻게 사야 돼요? 예, 키로에 7,000원이요. 아, 이건 이게 7,000원이에요? 예? 네? 근데 우리가 촬영 중이라 차 싣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네. 다음에 또 전화로 주문 같은 것도. 네네. 네. 부산시장 부잣집 김치 하면은 또 114에도 뭐 나오죠. 아~ 네. 제가 한 포기만 넣어드릴게요. 아. 저 주시는 거죠? 네, 소개해서. 와, 저 먹던 거 안 주시고. 고맙습니다. 근데 얘를 왜 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줄 서. 어머니 감사합니다. 부산시장 부잣집 김치로 오세요. 좋아. 아, 좋아. 야, 오늘 한 포기만 좋아. 응급실도 뭐 이런 것도 되나? 이거, 나 이거 어제 사 먹었는데. 요구르트요? 네. 부산 이모. 요구르트 한번 먹어보자. 이모. 이모부가 계신 것 같은데? 이거 보시는데? 네. 바로 지금 먹을 수 있는 것들은 어떻게? 저희가 3,500원씩 네. 먹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4명이니까 형님 3,500원씩 4개니까 14,000원 내시면 돼요. 14,000원? 네, 형님이 내시면 돼요. 저기 한번 드셔보세요. 야, 이게 맛있겠다. 아니, 됐습니다. 한 잔이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저기 항상 뒤에 세우세요. 앞에 데리고 다니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모가 제가 모가여서요. 네. 저희 딸하고 둘이 시작을 한 거라 두 모씨여서 이모. 제가 일모입니다. 일대 모씨, 이대 모씨에서. 궁금해서 어제 내가 이걸 사 먹었거든요. 전주에서.
맛있어. 왜 안 나와? 빨리 사요, 형님. 빨리 사주세요. 사장님, 3,500원짜리 4개 주시면 돼요. 형, 언니 빨리 계산하세요. 지금 나오고요. 4개 사세요. 4,000원에 드릴 테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많이 파세요. 사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뭐야? 이거 먹고 싶어요. 야, 나한테 감사합니다는 안 하냐, 니네? 잘 먹겠습니다. 가자. 빵패도 있고. 떡갈비. 김모. 오,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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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 오. 찐빵. 오. 대박, 대박.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이거는 매운맛이고요. 고기 만두인데, 네. 이건 매운맛, 이건 순한맛,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직접 다 손으로 만든 찐빵. 네. 두 분이 부부신가요? 네. 저희 와. 남편이에요. 아, 축하드립니다. 네. 예. 속을 한번 볼까, 속을? 오. 재료를 다 완주해서 자라는 거예요. 여기 요새 최대한 농산물을 가지고 저희가 육가를 넣어요? 새벽마다 직접 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육가를 넣어요? 네? 몇 가루죠? 우리 밀이에요. 아, 다 우리 밀이고요. 조금이라도 더 맛있게 더 건강. 손 안 터지고 잘 되는데. 우리는 진짜 건강해진 느낌이에요. 네, 김치가 왔습니다. 시장 인심이 이거 밥도 갖고 왔습니다. 밥새도 지금 먹어. 시골이라 그런가 봐요. 네. 맛있어. 재료가 너무 좋잖아. 맞아. 이거 다 먹고. 벌써? 네. 아니, 계산은 누가 하실 겁니까? 아, 이분이. 네, 형님이. 아, 네. 계산하시게 생기셨네요. 네. 아, 맛있다. 잘 먹었습니다. 뭘 또 이렇게 사왔어요? 이것도 사 먹었어요? 아, 개강정과 생강절임에. 뭐라고 아줌마들 꼬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 꼬셔 꼬시기는 고산시장이 현대식으로 바뀌기를 했는데 이 옛날식의 정감 그리고 또 아까 이거 살 때 천 원 깎아주셨잖아요. 또 흥정 이런 그 정은 그대로 다 남아있는 것 같아. 가게마다 다 이게 개성 살려가지고 이게 간판도 해놓고 주인 아저씨들이나 아줌마들이 너무 다 성격이 좋으세요. 옛 마음 그대로야. 야, 야, 니네 자꾸 시장 하니까 진짜 시장하다. 니네 진짜 밥 안 먹을래? 아, 먹어야 참. 되는데 아직 뭐 좀 먹자, 먹고 아니, 하자 좀. 아니, 우리 그러면 빨리 먹으러. 자, 우리 빨리 돌려요. 이제 돌리시죠. 자, 그럼 돌아온 큰 오빠가. 형님, 3 아니면 4예요. 아, 일잡이잖아요, 아? 근데. 근데 이거 장포마을 고산양교 3번이 고산 한우, 4번이 고산 농가래. 고산 한우가 걸렸으면 좋겠다. 그게 맛있거든. 3, 4가 나와요. 3번, 4번. 아, 근데 난 일잡인데. 자, 아, 그래도 오늘. 준비, 시! 보자. 준비, 시! 보자. 하나, 둘, 셋, 삼!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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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먹자, 하루! 대박! 지금 제작진! 당황했어, 당황했어! 카드 줘봐, 카드! 가자! 카드 줘봐, 카드! 삼! 야, 고산 미소, 만비자의 소야. 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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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고기 냄새가 난다. 내가 이거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 내가. 고산의 명품 한우 맛을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 마음껏 먹을 예정이고요. 오늘 결제는 제작진의 박수. 추천을 좀 해주세요. 저희 넷이서 네. 오늘은 네. 보통식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네. 네. 아, 요거. 네. 저희는 여기 이 지역 완주 지역에서 하는 농가들이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 때문에
이게 화물도 아니다 이게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생산 판매자가 결합된 상태라는 거예요. 어. 네, 일단은 그럼 꽃등심 오늘 좋으니까. 네. 네. 꽃등심. 꽃등심. 자, 그 다음에. 특수부위 하나. 특수부위. 특수부위라. 어느 위시죠? 살치살. 아, 그 살치살. 것도 없이 그냥. 아, 얘가요. 어떻게 제작진께서 이 정도면 괜찮으십니까? 아, 괜찮아. 일단 뭐 그러면요. 야, 지금 자, 얼마 만에 지금 먹은 건데. 형님 이렇게 해요. 이거는 제작진이 사고 이거는 형님이 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 가자. 주인공. 주인공. 진짜 챙기. 고맙습니다. 뭐 이딴 것들이 다 있어. 맛있겠다. 이야. 한 장 받고 한 장. 아우. 아. 소고기는 먹방은 너희들은 어떻게 따라가겠니? 아, 우리 시청자분들 꽃등심. 마블링이 아직은. 괜찮아? 소금을 아주 살짝만 찍어서. 쟤네 둘이는 녹아 이제 잘 맞을 때가 뭔 줄 알아? 먹을 때. 그리고 먹을 때. 먹을 줄 알거든. 어때 맛있어? 녹아. 말 다 했네. 말 다 했어. 하나 더. 맛을 표현해봐요. 어? 맛을. 응? 먹지만 말고. 또 먹고 싶은 맛? 고기도 엄청 크게 썰렀어. 살치살 이번에 구워볼게요. 이게 입에만 넣으면 녹는다는. 그쪽 고기 맛이 어때요? 육즙이 장난 아니다. 많이 먹고 허리로 가라. 맛있어. 맛있어. 여기는 이 살치살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씹으려고 했는데 없잖아. 괜찮다 아니야? 나 정말. 형님. 형, 쌈 싸서 드시는 거예요? 어. 야채랑 같이 안 먹나? 야채를요? 소고기를 야채랑 먹어요? 야채랑 같이 먹어. 고기랑 야채랑 같이 먹는 건 얘가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보산 이쪽이 산이 좋아. 네. 산이 좋은데 물이 좋게 돼 있어. 그리고 먹거리가 아주 풍성하. 그게 조합이 되니까 아까 여기 로컬푸드 이 지역 음식으로 만든 모든 음식들이 너무 맛있어요. 이거 우리 아까 계곡 갔을 때 물 되게 깨끗했잖아요. 우리가 완주를 완주한다라고 했잖아요. 뭐 대제성당지도 그렇고 대둔산 형님이 다녀오신 것도 그렇고 우리가 아까 갔던 뭐 수목원도 그렇고 어느 하나 그냥 허투루 지날 게 없는 것 같아요. 저 이렇게 쩔어놓은 것처럼 이야기거리가 정말 많았구나. 내일 아직 할 면이 엄청 많이 남았어요. 그것도 너무 기대가 되고. 어쨌든 우리 동생들한테 이 옷에서 이 보라보라기 한우의 냄새가 이렇게 박혀 있을 것 같으니까 아 이거 기분이 매우 흡족하다. 많이 먹어. 아 형님. 아. 야 근데 이거 다 진짜 내가 내. 오늘 소문 나. 네. 일단 드세요. 아 맛있어. 아이고. 밥을 먹어봐. 밤에 들어와서 몰랐는데 이 정도 물 맑은 정도면 들어갈만 하겠네. 들어가려고? 아, 형님 아까 들어간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 아 그래요? 뭐하러 들어가? 가위바위보 친 사람 들어가야 될까요? 왜? 그냥 길자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아, 들어간다고 잘 되나? 들어가서 잘 되면 내가 100번도 들어가지. 들어가면 잘 된대요, 형님. 왜 그래? 1박 2일이 입수 때문에 떴잖아요. 그건 1박 2일이고, 우리는 기회행자잖아. 그래요. 뭐 그러니까 입수하면 잘 되는 거죠. 잘 된다면 100번이라도 하신다면서요. 너 생각이 좀 짧은 거 아니냐? 아니에요. 여기를 들어가자고? 저 들어가자고는 안 했어요, 형님. 근데 길자를 위해서라면 100번은 들어가신다면서요. 고기 뛴다. 또 그 와중에 또 낚시예요? 아니, 무슨 낚시야. 고기 뛴다는 얘기도 아침 그렇지? 산책에서 우리 이렇게 꼭 싸워야 되겠어요? 지금 이게 싸우는 거야? 아, 형님, 어디 뭐 하셨어요? 몰라, 너 때문에 좀 시끄러워가지고. 너 먹으거라, 너. 산책도 약간 유람선 타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유람선? 응.
눈이 많다 이쪽으로도. 아이들이 눈이 좋을 만큼만 이렇게 물을 이렇게 받아는 거잖아. 형님 이거 납작한데요? 이게 비린내 다 펴. 오 됐어. 얘는 근데 왜 안 나와? 야, 장필아 좀 와라. 이제 그만 좀 끊고. 저게 뭐야? 뭐야, 드라이기는 뭐야, 그건? 마이크예요. 마이크구나. 안경에 물이 이렇게 있어. 빨리 던져. 자, 하나, 둘, 셋. 우선 짚어볼게요. 저희가 이제 고산유양이 다음은 소양면에서 걸릴 텐데. 늦게 던지고 나온 볼까요? 걸로. 하나, 둘. 3! 3이 어디야? 204입니다. 204? 근데 절에 가서 뭐해 우리? 그치, 절에 가서 우리 절에 가서 스님한테 차 한잔 이렇게 공양받고 오면 어떨까? 전국에 있는 모든 절은 경치가 좋아. 좋다, 진짜. 그치, 가자. 괜찮지? 빨리 가자, 가자. 출발, 출발! 가자. 저도 이봉산은 처음이에요. 저는 절 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절은 대부분 산에 있잖아요. 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입구까지 바로 차가 못 가는 경우도 있어. 걸어야 돼. 그런데 위봉산은 바로 입구까지 차가 있어. 여기까지, 아직까지 마음에 들어요. 위봉산에서는 같이 네 분이 들어가진 않고요. 네. 위봉이 들어간 걸 다 가보도록 할게요. 와우. 위봉 폭포 받고, 위봉산성. 위봉산성만 가면 되겠다. 그쵸? 위봉산성. 여기 뒤에 보이는 데가 위봉 폭포. 근데 여기 뭐 잘 보이지도 않는데 왜 오자 그러는 거예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 지나가는 길인데 잠깐 보고 가자고. 좀 비껴봐. 카메라 가리지 말고. 폭포. 여기가 지금이니까 도로들 생기고 뭐 이 자전거도 이렇게 많이 다니고 오토바이족들도 많이 다니고 그러는데 여기가 대한민국의 10대 오지 중에 하나였었어요. 여기가 그렇게 오지였어요. 지금도 눈 내리고 이러면 상당히 여기가 힘들 거예요. 전주에서는 많이 오다. 그렇지. 유봉폭포 따라서 생긴 이 계곡 이쪽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자리하고 그러지. 물이 좋은가 보다. 좋아. 물도 좋고. 형 그러면 폭포 한번 물 한번 맞고 오세요. 누구다? 예. 네. 형 전공이시잖아요. 형님 전공. 아니야. 대둔산도 그렇고 산 전공, 물 전공, 낚시 전공. 잠깐 카메라 찍어봐봐. 왜요? 시청 아 그 자리 옮기지 마시고요. 형님이 그러면 폭포를 다녀오시면 제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완주를 완주하는데 형님 제대로 소개해 주셔야죠. 자 가자. 자 유봉산 가자. 유봉산. 유봉산으로 가자. 아, 유봉산으로. 위봉 폭포를 오면서 봤잖아요. 네. 위봉 폭포 물을 만지진 않았잖아요. 아, 그거는 갈 사람이 따로 아까 있어요. 아까 형님 다녀오시라니까. 그건 이미 정했으니까. 네. 그럼 위봉 폭포는 형님이 가시는 거고. 네. 아니 왜 자꾸 그렇게 몰아가? 위봉산성회를 현진 씨가 가고요. 네. 예? 위봉 폭포를 광찬 씨랑 세영 씨가 같이 가고요. 위봉사를 지혜 씨가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저희 이거 다 붙이나요? 자, 위봉 완주? 위봉 완주. 별이 그러면 다섯 개. 오. 그러니까 아까 다녀오시지.
야 봐라 어? 길이를 걷는다는 동행은 인연이니 어? 내 평생 동무 되어 같은 곳 바라보네. 아 저는 인연 아니어서 되니까 좀 혼자. 야 그래도 이 계단이랑 이렇게 잘 내려놨네. 와 좋다. 예전에 이렇게 저쪽에서 이렇게 돌아갔던 것 같은데. 야 그렇지, 아까 본 거랑 또 다르네. 야 산이 산이 계곡을 품고 있고. 이게 수진이 같은데? 그건 뭐예요? 무슨 수진이? 왜 그런 거 있잖아. 수진이, 날진이, 해동청, 보라매. 수진이, 아~ 날진이, 쉬고. 해동청, 보라매. 뭐 그게 다 그죠? 매 1년생들, 아~ 어린 나이들. 수진이가 저런 소리 들을 때거든. 아 여기 뭐 숲이 우거지고 그러면 장난 아니겠는데? 막 내려오네요. 저는 한참 걸릴 줄 알았는데 부산 분이면 슝 버퍼까지. 야 너 좀 걸어야 돼 너. 야 이거 또 아래에서 또 이렇게 올려다 보니까 아 이게 뭐 저 이끼들하고. 야 이게 어쩐지 퍼포 미치니까 소리가 커지네요. 그래? 예 안 그러면 소리 한 자락 해봐야지. 아 어? 예. 주변에 소리꾼들이 알면 이건 쟤들 이상한 애들인데 그럴 것 같은데.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거의 저 턱을 가만히 놔두고 그냥 평안하게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랑을 랑 하고 이렇게 갖다 올려놔야 돼.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제가! 제가! 아마 이 폭포에서도 명인들이 많이 나실 것 같지 않아? 여기에서? 네. 산세도 참 좋다. 네. 내려오니까 아늑하네요. 오. 저도 담그고 싶지만 제작 어찌 감히 선생님과 함께 발을 담겠습니까? 야 이씨. 새로운 맛이네 이게. 네. 아우 좋다. 어? 이제 가셔야죠. 어 그래? 갈까? 가재도 그래. 있을 것 같아. 가재 잡으시게요? 아니. 네. 요 계곡에 원래 가재가 있는 거잖아. 아. 올라오면은 자 이렇게 지나가 이렇게 소문 들어주면 저는 솔직히 미국밖에 생각 안 나는데 맥주 공대 갈 거예요. 유명한 배우들